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손님분 심어드리는 영상으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농장이 7월 15일부터는 여름 휴가 기간으로 영업을 안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늘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저희 영업일 마지막 날, 7월 14일 날 찍어놨던 영상을 오늘 편집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7월 14일 날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많은 아이들을 예쁘게 식재해서 가셔가지고 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름 휴가 기간에는 매장 영업을 하지 않아서 손님분 심어드리기 영상은 상반기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손님분 심어드리기였죠? 예, 저 이미 지금 시작하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행 이렇게 진행 중이고 심었고 이제 우리 딸이 좀 늦게 지각 출근. 네, 여름에는 좀 지각 출근을 종종 하는 편이라. 네네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찌됐건 해서 이제 요거 조금 남았는데. 네. 요거 좀 그 분갈이 하는 영상. 그럽시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손님이시네요. 네. 아니지. 마지막 손님이 아니고 이제 손님이야 더 있을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손님은 아닌 것 같고 기대했거나 그래도 이제 그 이제 영업 중에 심는 손님분 심는 것은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 이제 몇 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몇 개 더 남아 있으니까 네. 이거 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혹시 사람 계세요? 있어도 괜찮아요. 차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진행합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심고 있는 아이는 메두사인가? 네, 메두사. 네, 메두사. 메두사라고 하는 아이인데 여기 지금 이런 경우가 이제 베개를 네. 베개를 좀 해줘야 되죠. 아, 쿠션을 해줘야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V자형 V자 형태를 해서 기댈 수 있게끔 이게 안 해놓으면 지나치게 밑으로 쳐져 버리면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띄워주는 게 좋아요. 좋아요. 안정감 있게 쿠션 장착을 해줍니다. 메두사도 에오니움가잖아요? 그렇지. 이 친구도 곧 휴면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미 들어가 있어. 얼굴이 약간... 이미 자고 있어. 그쵸? 근데 이제 에오니움이라고 해도 이제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강한 빛 안 보고 물 좀 주고 온도를 그렇게까지 뜨겁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휴면이 많이 줄어들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잠자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가 된다고 봐야지. 예쁘다. 아주 예쁘네요. 여기 이제 그 방향을 지금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끼우려야 돼, 이렇게. 입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끼우려야 돼, 이렇게. 아, 그러네. 그러겠지. 그쵸, 얼굴이 보이려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조금 허전하니까 약간 허전하니까 여기 너무 큰 거 하면 또 안 이뻐. 적당한 돌을 적당한 돌을 찾아봅시다. 갑시다. 사실 이것도 조금 크긴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또 안 이뻐. 뭐 그런 센스가 있어야겠네. 저는 못해요.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오호 그 빗소리가 지금 아마 들리려나?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잔잔한 정도. 자, 메두사 이렇게 메두사. 해서 심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예쁘죠? 자, 그리고 이 분에다가 예쁘다. 파랑새라는 아이를 파랑새 좋죠? 파랑새라는 아이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파랑새 아까 지금 물이 좀 없어요. 그러네.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쪼글쪼글한 게 탱
한가하지 않고 기운이 나지 않잖아요. 개구리가 더 시끄러운 것 같은데. 빗소리보다. 밤에는 더 시끄러워. 아, 그쵸. 시골은 오케스트라가 밤마다 열리거든요. 개구리 합창회라고. 엄청 시끄러워. 이게 목이 굉장히 간들간들해서. 그쵸.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한장 볼까요? 네. 아, 애기 머리 받쳐주듯이. 깊이, 아, 이제 지금 뿌리를 살짝만 옮깁시다. 잠깐만. 왜냐면 이대로 심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아, 그러네. 이렇게 해서 깊이가. 섬세한 손길. 이게 목이 금방 끓어져요. 맞아요. 머리가 무거워서 이런 친구들은 조심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파랑새는 비교적 여름을 좀 잘 견디는 편일까요? 글쎄,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뭐가 잘 버틴다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나마 이렇게 해보니까 백봉은 여름에도 잘, 그러니까 살더라고. 잘 버티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우리 집도 백봉 여름만 되면 죽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이제 저희가 제도 백봉을 워낙 또 예뻐하고 하다 보니까 또 소장하는, 그러니까 팔지 않고 소장하는 백봉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백봉. 많은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제가 뭐 10년도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상도 계속 키워왔으니까 그 아이들이 해년마다 어떤 건강 상태인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놓고 봤을 때는 백봉이 여름에도 크게 휴면하지 않고 얼굴도 잘 뭐랄까 좀 변함이 없이 잘 크는 것 같아. 잘 안 죽고. 통계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약간 좀 백봉이 괜찮지 않을까. 백봉 예쁘죠. 지금 요것은 제가 보면은 이 연결 부분이 약간 이제 자세히 안 보여드렸지만 약간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분이 이제 저기 한 시간 반 이상 가셔야 될 그런 분이라서 차로. 아이고야. 좀 약간 고정을 조금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아빠가 또 이런 것도 고정하는 또 저희 아빠 아닙니까? 아빠가 약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면 몇 시간 가세요? 여쭤보고 드라이 아이스 쓰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희 아빠도 어디까지 가세요? 여쭤보고 그 단단한 고정력을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주십니다. 이제 멀리까지 오셨고 근데 예쁘게 심었는데 가서 이게 또 끊어져 있어 봐봐. 아유, 그러면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지. 진짜 그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끔찍하지. 맞아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요것은 이제 그냥 놔둬도 돼요. 네네. 왜냐면 이게 이제 뭐랄까 폼이 크게 하기 때문에 아, 꽉 안 묶으니까. 네네. 그냥 눌러만 좀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덜렁거려서 부러지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기가 이제 너무 뾰족하게 해놓으면 이게 크면서 목대가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간다. 그죠. 그 모양대로 커버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빼도 되지만 안 뺄 수도 있잖아. 그쵸, 맞아요. 그럴 때는 조금 넓게 해서 미리 대비를 해줍니다. 그렇죠.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해서 잡아주는 역할 정도만. 비가 점점 많이 오네요. 그러니까. 아니, 올해 장마가 저희 지역이 생각보다 비가 지금까지 많이 안 왔었잖아요. 우리는 아까도 이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약간 지금 이 남쪽은, 그러니까 제주도 말고 이쪽 영암이나 이쪽은, 그러니까 장마에 중부 지방은 엄청 비가 많이 왔잖아요. 난리 났다만요. 그런 게 있는데 남부 지방은, 그러니까
여기 뭐야 전라남도 쪽 음흠. 북도는 그게 조금 먼 것 같고 네, 맞아요. 남도 이쪽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네, 생각보다 온다 네. 그러고 당일날 안 오고 온다 그러고 또 당일날 안 오고 이래서 올해 장마가 왜 이렇게 비가 안 온다냐 그랬는데 이제부터 좀 더 많이 온다고 어제 일기예보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부터 좀 더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빗소리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할까요? 크게 할까요? 또 저는 크게 하면 카메라에 가까우니까 아빠 목소리 비 안 들리 너무 크게 들린다 이러셔서 이 돌 너무 멋있다. 월출산에서 가져오신 것 같았어요. 돌을 멋지게 지네. 뭐 작은 돌산에 있는 걸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어디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지다. 자, 파랑새 심어봤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자, 노우 금. 노우 백금인가요? 예, 네, 노우 백금. 백금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머, 너무 예뻐. 이게, 백금이 약간 얼굴 좀 컸었는데 네. 아무래도 물을 조금 이제 좀 더디 주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아 좀 줄어들긴 했네요. 봄 진짜 우리가 그 뭐지 3월달 4월달 5월달은 정말 물을 많이 주거든요. 엄청 많이 주죠. 그래서 여기 분에 꽉 찰 정도로 이제 지금은 그렇죠.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덜 주니까 맞아요. 약간 얼굴이 좀 작아졌는데 건강하네요. 그러니까요.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빗소리가 꽤 들리네. 그래도 뭐 나름 또 분위기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좋은 걸로 생각을 하자면 운치 있지 않나요?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꽃같이 생겼어요. 너무 백금이. 색감도 그렇고. 완전히 너무 예쁜 친구랍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됐죠? 너무 예쁘네요. 완성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노우 백금 하나 완성했고요. 여기 누당가요? 누당 초록색에 초록색을 심으시는군요. 이건 이제 손님이 고르신 건가요? 근데 뭐 깔맞춤도 괜찮지 않나? 그럼 괜찮죠. 그게? 예쁘죠. 일부러 깔맞춤도 입는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톤이 다른 색이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흙이면 내가 이제 그 심을 때 부담감이 없어. 확실히. 그러니까. 피트머스 개념이면 이게 어디까지 털어야 되지? 또는 분 사이즈가 이제 좀 너무 작거나 그러면 또 많이 털어야 되고 그렇죠. 어디까지 털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뿌리 건드려 놓으면 안 좋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런 흙은 그냥 이대로 심어도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하얀 공중뿌리 나왔죠? 네, 많이 나왔네요. 하얀 공중뿌리가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이 얼굴 상태를 보면 건강하죠? 괜찮아요. 물을 안 줘서 그래요. 물을 안 줘서 공중에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 손님하고도 이제 제가 그 얘기했지만 공중뿌리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조건 물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안 줬거나 뿌리가 상했거나 맞아. 그래서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중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조건 뿌리가 상한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빼서 재정비 하도 되고 또는
약간 말렸다가 물을 저면 감수해서 다시 새뿌리를 받아도 되고 자, 이것은 그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울이 얼굴이 많이 가려지네. 그러니까요. 다울분이죠. 대표적인. 우리 보자. 이렇게 해서 뭐 좀 가려져도 얘가 이제 커지고 목대가 돼서 쳐지면 보이겠죠? 그럼요. 그럼요. 예쁩니다.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은 큰 나무 같네요. 색감 너무 푸르르다. 예쁘네요. 자, 이게 목대잖아요. 보면은 목대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정적이려면 더 깊이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깊이 넣으면 목대가 상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놓고, 이 꽃챙이로 두 개 정도 가면서 움직이지 않게끔, 요것은. 가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 좋을 게 없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두 개 정도를 마무리 짓고 나서,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심고 집에서야 상관없죠. 그렇죠. 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안 움직이니까 이제 이게 지지대가 필요 없는데, 이동할 때는 이런 형태는 좀 지지대를 해주는 게, 아까처럼 움직이면서 목대가 부러진다든지 이게 가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임시로 지지대를 어디를 해줄까요? 여기. 오, 짱짱해 보여요. 자, 뭐 요거 두 개 때문에 약간 좀 안 예쁠 수 있어도 아, 예쁜데 그래도. 네, 이렇게 해서 누다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뭔가요? 자, 이것은 석화라고 하죠. 석화라고 하고 이제 사막의 장미라고도 하죠. 꽃이 예쁜가 봐요? 아, 꽃이야. 뭐 이거 보면은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사막의 장미죠. 그 사진에 우리 전에 찍었던 것도 있으니 그거 한번 첨부 해봐요. 네, 정말 예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프리카 식물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파리가 최근에 싹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이 아프리카 식물들은 그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조금 보하면 이파리가 싹 쏟아졌다가 다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요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막의 장미는 제가 며칠 전에도 요거 이제 그 구분도 구독자이신데 여기가 쪼글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상했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럴 때는 무조건 저면 간수를 저면 간수해서 한 이틀만 딱 담가 놓고 말아요. 상한 애들은 이게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쵸. 근데 물이 부족한 아이들은 다시 이렇게 탱글탱글 이게 통통해져요. 그렇죠. 금방 이게 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쪼글거린다 그런 것은 물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없으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는 이 윗부분 요거 있죠. 네네. 요거 부분을 보는 아이들이라서. 그렇죠. 요 부분이 좀 드러나면 훨씬 예뻐요. 자, 봐요. 아까 이렇게 보였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러네요. 보이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이게 하면 이게 더 예쁩니다. 심을 때. 그렇죠. 키가 커지는. 네네. 그리고 이제 요런 위에 있는 뿌리들은 살짝 제거해줘도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요것은 거의 뿌리 잘 봐요. 건강하죠? 너무 좋네요. 이런 뿌리는 건들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대로 두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요 흙인데 이 여기에 있는 흙이 굉장히 거친 흙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뿌리 잘 안 내립니다. 요거.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리게끔 부드러운 흙으로. 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딱 맞으려나? 딱이네. 딱이죠. 근데 조금 깊으니까 약간 조금만 흙에도 넣고. 이렇게
귀엽다. 아, 어디 보자. 이게 조금을. 아프리카 식물은 이파리가 정말 귀여워요. 그렇죠. 푸릇푸릇. 비가 점점 더 많이 오네. 이렇게 하고.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굴이 딱 그 보이니까. 그니까요. 뭐 이쁜 것 같아. 짝입니다. 제 짝을 만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석화. 석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꼬맹이들. 꼬맹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손님이. 네. 여러 애들을 합식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못하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합식은 어찌되었거나 이런 아이들을 하려면 이걸 많이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은 너무 많이 털어내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류는 합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친구는 뭐 토스카넬리라는 건가요? 이건 토스카넬리라고. 3종류죠? 그쵸. 아, 콩분이 심으면 너무 예쁘겠다. 저는 콩분이 늘 좋아요. 대품도 좋지만. 빗소리가 너무 커져서 당황스러운데, 지금. 이제 목소리 좀 크게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크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은근히 이게 빗소리를 엄청 잘 잡더라고요, 휴대폰이. 네. 어제 제가 새벽 2시까지 노래를 부르셨나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1박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거의 뭐 새벽 2시까지 놀았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그치, 목이 살짝 쉬셨나요? 왜냐면 이제 온 없이 노래를 새벽 2시인지도 몰랐어요. 원래 놀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12시나 된 줄 알았더니만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 아유, 깜짝 놀래요. 화들짝 놀랐어. 나 간다 하고 내가. 그래도 멀리까지 이제 친구들이 와서 친구라고 이제 와준 게 고맙고, 그 친구들도 이제 보겠지만. 즐거우셨으면 다행이죠. 그렇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심어봅시다. 토스카넬리. 너무 귀엽다. 요런 게 이 분하고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품도 좋은데 이런 콩분이 더 좋아요. 작은 그러니까 애들. 이게 다육의 매력이라니까. 다육의 매력. 다육이 말고 다른 식물들을 이렇게 꼭 조그만 데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쵸. 물주기도 싸놨고. 진짜 이런 그래도 이 콩분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사이즈를 키워서 이렇게 큰 거지.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진짜 그런 데다 심어놓으면 너무 이쁘죠. 맞아, 너무 예쁘다. 앙증 맞죠.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지금 이제 색감이 계절인 만큼 색감이 못 받쳐줘서 조금 아쉽긴 해도. 그렇죠. 여기 이제 11월 달 뭐 이제 근데 추울 때 되면 굉장히 예쁘게 물들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예쁘죠. 그랬을 때 이제 분도 화려하고 식물도 화려하고 하니까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스카넬리 완성했습니다. 아우, 귀여워. 자, 이게 환인가요? 아니. 요게 레드 기어. 레드 기어. 리차드 기어 말고. 레드 기어. 레드 기어. 분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아빠. 여기 있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아, 레드 기어도 진짜 예뻐요. 요것도 색감이 정말 빨간데 안에가 맞아요. 다 빠져 있어. 그래서 환인 줄 알았어요. 환이 약간 이런 색감인데. 레드견 아예 쨍하단 말이죠. 정말 예쁜 아이인데, 조금 아쉬우면 아쉽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물도 조금 없네. 네. 약간 쪼글거리죠. 약간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직 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죽기 직전까지는 아니어서. 아니 아니 그런 죽은 거다운 감정이 없고.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약간은 물이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또 물도 조금 없고 좀 그런 상태. 레드기어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다육이거든요. 끝 라인이 빨갛게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 마지막 영업일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사실 우리가 그 영업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그 1년을 기다려요 우리가. 그렇죠. 저희가 이 한 달 반 쉬는 요것을 1년을 기다려서 한 달 반을 쉬는 거라. 맞아요. 너무 좋아요. 1년 동안 한 달 반 쉬는 거라.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쉬는 날이 없잖아요 알다시피. 맞아요. 쉬는 날이 없으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영업을 한다라는 것이 항상 대기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완전 긴장했거든. 놓을 수 없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요. 한 달 반 논다는 게. 저도요. 아, 행복합니다. 레드 기어까지 완성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드 기어. 네. 네. 완성했고요. 이제 라스트인가요? 네, 라스트네요. 아, 그리고 그 이 앞전에 그 잠 못 자는 거에 대해서 그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를 너무 진짜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제 저는 참고로 불면증이 아니고 네 불면증이 그, 아니고 다른 병명입니다. 네, 그 잠 못 자는 병이 네. 뭐냐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맞아요.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앓고 있대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앓고 있대요. 근데 이거인지를 인지를 못한대요. 이게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고 유전병이라는데 2%만 유전이 되는 그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맞아요. 많이 앓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밤에 자려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지, 그러니까 다리 쪽, 허리 밑에 쪽으로 계속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요. 막 뭔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불편감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네네. 병인데 이게 카페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도. 이런 건지 뭐 이렇게 일상생활은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일상생활은. 근데 그 자려고 누웠을 때가 그 증상이 나타나요. 밤에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잠을 그래서 못 잡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게 정신의학과에서 다루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희 집 남매들도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가끔 오거든요. 언니도 오늘 그게 와서 잠을 한 잠도 못 잤다고. 그래서 오늘 늦게 왔거든요 언니랑. 요거 꽃이 그냥 놔둘까요? 아 근데 이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그거 봐봐요. 어디요? 꽃 봐봐. 너무 이쁘잖아요. 귀엽다 귀여워. 아 너를 보는 것 같아. 진짜요? 커피 드시고 싶으신가요? 가끔 이런 멘트를 하시 마셔서 하시 또. 요 친구는 근데 뭐 세리 쉐린 뭐 이런 건가요? 아까 이거 산딸기. 얼굴이 손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얼굴이 요새 색 좀 빠진 거 이러면 진짜 구분을 아예 못 하겠어요. 딸기도 하얀 분의 심을 갖고네. 이 아이는 아까 이제 하면서 그 생각보다 이게 조금 더 털렸어요. 요 아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뭐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쁘다. 산딸기도 좀 더 봄, 가을에는 좀 더 쨍한 색이 되거든요. 좀 밝은 색이 나오는데 그렇지. 지금은 좀 약간 어두운 보랏빛이 나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색깔이 정말 아닌데? 정말 딸기 색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산딸기인데. 그래서 제가 쉐린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나도 그래서 헷갈렸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산딸기인데 보니까 약간 쉐린 네. 같기도 하고. 왜? 좀 더 약간 붉은색을 내는 친구인데 약간 이게 보랏빛으로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산딸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다 됐지? 다 됐으니 여기서 인사하고 우리는 마무리 인사하고 제가 엔딩으로 또 오늘 전에 심어드린 아이들까지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손님분 심어드리기는 상반기 마지막 영상이었는데요. 네. 아, 앞으로도 또 여름에도 가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